여기입니다요, 마님. 여기입니다요. 와, 아 역시 한옥의 그 아름다움이. 와, 너무 예뻐. 와. 아니 한옥이 너무 잘 한옥의 불편한 점을 싹 고쳤습니다. 그 위주로 저는 보겠습니다. 네. 한옥을 얼마나 예. 편안하게 고쳤을지. 예. 조경 한번 보세요, 조경. 야, 굉장히 고급스러운 카페 같아요. 그렇죠. 진짜 의뢰인 분이 꽃을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. 손 가지치기도 다 해놓으신 것 같은데요, 그러니까? 이거 지금 굉장히 비싼 것만 심어놓으셨어요. 왜냐면 이게 남천이라고. 어머나. 이게 지금 이렇게 빨갛게 이게 물들어 있잖아요. 예. 이게 거의 예술 작품으로 쳐요, 나무계에서는. 아, 그래요? 굉장히 비싼 나무들이에요. 저렇게 얘기하셨는데 아까 그 정원 관리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화를 내셔요. 근데 이게 너무 크니까 해도하셔야 돼요. 그리고 저쪽에 보이는 저 나무 보이세요? 이쪽 어디 어디? 잠깐만, 이거 소나무야 뭐야? 뭐야 이거? 뭐야? 예사롭지 않죠? 이게 백일홍이라고. 이게 백일홍이고 여기 하나, 저기 하나 더 있습니다. 정확히 백일홍 맞아요? 백일홍이 왜 백일홍인지 설명해 주세요. 저 꽃이 100일 동안이나 피어 있습니다. 아주 고급. 네. 이 화단에 갖고 오신 이 모든 조경들 옵션입니다. 너무 좋지. 귀한 것들 같은데. 너무 귀하죠. 사실 이 집은 이 마루가 없었습니다. 이게 없었어요? 마루가 없었는데 리모델링을 하신 거래요. 저거 딱 고재로 깐 것 같은데. 네, 고재예요. 그리고 위에 처마도 새로 다 하시고. 새로 하셨네. 아, 어쩐지 저렇게. 한옥 리모델링 할 때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게 단열하고 지붕인데 네. 지붕이 아무래도 오래되니까 조금 찾아들이 올리셨어요, 다. 네. 근데 지금 보니까 새로 다 올리셨어요.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많은 분들이 한옥이라고 생각하면 단열이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취약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세요. 샤시 다 새로 하셨습니다. 우리 집주인분이 월 리모델링 싹 하신 거예요. 아, 올라가시죠. 네. 예. 자. 들어오시지요. 예. 엄청 멋있네. 세상에. 위에 너무 예뻐. 제가 좋아하는 게 있으십니까? 너무 이쁘죠. 너무 잘 살렸다, 손발에. 아름답다.